보랏빛 향기를 가득 담아 우리 곁에 찾아온 세계 10대 슈퍼푸드. 맛도 너무 좋고요. 영양소가 풍부해서 항산화 덩어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. 오늘 만나볼 과일 궁금하시죠?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이 과일을 먹게 되면 눈이 너무나도 건강해진다는 보라색을 띠고 있는 과일인데요. 바로 그 보라색의 그 현장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. 감귤의 고장으로 유명한 서귀포. 초록의 싱그러움으로 가득한 이 농장에 세계 10대 푸드가 자라고 있다는데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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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곳에 이 눈 건강에 좋은 과일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. 어떤 과일이에요 여기는? 이게 블루베리예요. 블루베리. 예. 아, 지금은 뭐 다 익은 거 따시는 거예요? 네네, 익은 거 지금 수확하고 있는 거예요. 오, 한번 잠깐 봐볼까요 한번? 이야, 지금이 딱 그 수확하는 철인가 봅니다. 아, 수확은 좀 저 철 따라 틀린데 나무 품종 따라. 네. 지금은 조금 이제 요새 나는 거 수확하는 거고, 수확은 3월 달부터예요. 아, 보통 3월부터 언제까지 하나요? 7월, 8월까지. 그렇구나. 후숙이 안 되는 블루베리는 꼭지까지 완전히 익었을 때 수확을 하는데요. 쉽게 물러지기 때문에 손으로 한알한알 조심스레 따야 합니다. 블루베리는 저장성도 약해서 수확 후 바로 선별해서 소비자에게 보냅니다. 보통 이제 딱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됐을 때 따는 게 제일 맛이 있을 때예요? 이건 좀 빨간기가 없이 완전히 익은 게 제일 맛있어요. 한번 보여주세요. 어떤 거, 어느 정도인지. 이렇게 다 네. 익은 거. 이렇게. 색이. 네, 조금 뿔긋뿔긋한 건 조금 맛이 덜하고 완전히 익은 거가 맛있어요. 이렇게. 야. 이렇게. 지금 따봐도 돼요. 따봐도 돼요. 먹어도 봐도 돼요. 네, 엄청 네. 맛있어요. 눈에도 좋고 안토시아닌도 많고. 야. 맛있지. 새콤한 게. 안에 이 뭐가 좀 씹히는 것 같은데. 그건 약간 네. 이제 블루베리 씨앗. 블루베리 씨. 블루베리는 북아메리카 원주민이 치료 목적으로 즐겨 먹었다는데요. 품종이 개량된 이후로 전 세계 150여 종이 재배되고 있습니다. 재배는 까다롭지만 병해충에 강하고 고소득 작물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에도 재배지가 늘고 있습니다. 이 제주가 블루베리를 키우기 좀 적합한 환경인가요? 일단은 배수가 잘 되고 여기는 이거 화산토기 때문에 블루베리는 배수가 잘 돼야 되거든요. 배수가 잘 되고 일조량이 좋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한라산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. 여기 이곳 농장만의 특별한 재배 비법이 있다고 살짝 들었어요. 어떤 부분인가요? 재배 비법은 이제 네. 한 10년 농사 짓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도 생기고 네, 네. 예, 이 블루베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산을 좋아합니다. 산. 산성화된 땅, 산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성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말하자면 뭐 솔잎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채취해서 깔아주고 하여튼 좋아하는 거를 위주로 해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. 블루베리는 쉽게 물러지기 때문에 꼭지 부분에 곰팡이가 피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. 색은 선명한 청색을 띠는 게 좋고 특히 노지에서 자란 블루베리는 햇볕을 충분히 받아 과육이 단단하고 윤기가 돕니다. 네, 하우스에서 하는 것은 열을 가해가지고 좀 빨리 수확을 내는 거고 이 노지에 하는 것은 자연 그대로 일조량 햇볕 그대로 받고 하기 때문에 영양가로는 아마 이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네, 좋습니다. 자, 이 보라보라한 슈퍼푸드, 네, 블루베리 따왔습니다. 그런데 요거를 따왔는데 보관하는 걸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. 보관은요. 네. 밀폐된 용기에 이제 블루베리를 씻지 않고 그냥 넣으시고 그 위에 키친타올을 살짝 덮으시고 밀폐를 해서 제가 김치 냉장고에 넣으시면 좋은데 그렇게 넣으시면 한 10일에서 15일 정도는 이렇게 잘 드실 수 있습니다. 상하지 않고.
그렇군요.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바로 먹는 게 제일 최고라는 거. 그럼요. 집에서도 블루베리 스무디를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. 우유에 블루베리 얼음 요거트 파우더를 넣고 갈아줍니다. 자,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바로 블루베리 빙수. 빙수와 그리고 요것은 블루베리 주스. 주스. 네, 빙수와 주스 완성됐는데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 참 안성맞춤 아니겠어요. 그렇죠. 네. 일단은 지금 빨리 먹어봐야 할 것 같아요. 녹기 시작했는데 아니 그러고 보니까 온통 보라색이에요. 보라보라죠? 얘도 블루베리고, 네. 얘도 블루베리고, 얘도 블루베리고, 심지어 여기 있는 소스도 블루베리고. 네, 그렇죠. 일단 먹어보겠습니다. 네. 아, 잠시만요. 네. 빙수를 먹을 때 방법이 있어요. 내가 위에 있는 것만 떠서 드시는 게 아니고 밑에 이렇게 저희 스무디와 베이스 스무디와 위에 있는 밀크를 같이 드시고 블루베리를 넣고 네. 혹시 팥을 좋아하시면 팥을 이렇게 같이 해서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일단 향이 나는 것 같아요. 나요? 정확히 어떤 향인지 모르겠는데 네, 과일 향. 네. 긴장됩니다. 미식가 같으신데 어떠세요? 이 블루베리가 약간 좀 시큼한 맛이잖아요. 예, 과일이. 맞아요. 예. 근데 이 단맛은 또 빙수의 단맛이 어우러지니까 굉장히 맛있습니다. 이게. 다행입니다. 단짠 단짠의 조합이어서 단신 단신의 조합. 이번엔 보랏빛 스무디를 맛볼 차례. 이야, 정말 이 블루베리를 그냥 가득 담아 놓으셨네요. 보니까 보셨죠? 한 컵 가득. 한 컵 가득. 한 잔에 한 컵 가득 들어갔으면 그냥 이거를 한 줌 이렇게 먹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. 네. 그죠. 먹어보겠습니다. 네. 상큼한 맛과 향취로 잃어버린 입맛을 되돌린다는 블루베리. 크기는 작아도 알맹이 속에 영양소가 가득해서 우리 몸 구석구석을 건강하게 해주는 알찬 과일인데요.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블루베리와 함께 올해도 상큼 달콤한 여름을 보내보면 어떨까요?